자, 안녕하십니까, 재단님들.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, 이제 중학교 이제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, 28일차고요. 28일차. 28일차에서도 역시 확률의 계산, 이제 기본 문제,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확률의 계산, 기본 문제 두 번째. 우리가 이제 확률의 계산 이제 기본 문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거를 이제 중심으로 다녔냐면 확률의 덧셈하고 확률의 곧셈하고 이제 여섯 번의 확률을 이제 다룬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기본 문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비복원 추출 스토리를 좀 할까요? 비복원 추출 스토리 연속하여 뽑는 건데. 비복원 추출 스토리로 갈까요? 두 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비복원 추출 스토리인데, 7, 8년 작아도 좀 지워도 괜찮죠? 비복원 추출 스토리로 갈게요. 그러면 첫 번째 비복원 추출 스토리는, 연속하여 이제 두 개를 뽑을게요. 연속해서 두 개를 뽑을 건데, 어떤 두 개를 뽑을까요? 먹을 걸로 갈까요? 먹을 걸로 갈까요? 공 갈까요? 공. 좋아요. 어떤 이제 연속해서 두 개를 뽑을 건데, 바구니 이런 이제 호주머니가 있다고 칠게요. 호주머니, 뭐 파란색 공, 이렇게 할까? 파란색 공 뭐 네 개 할까요? 막 빨간색 공 다섯 개? 색깔을 좀, 개수를 좀 한 개 정도 차이 줄까요? 네 개, 다섯 개가 좀 넘어가나. 네 개, 다섯 개나, 뭐, 파란 공 네 개나, 빨간 공 다섯 개, 또는 파란 공 세 개나, 빨간 공 네 개, 이렇게 자주 해주는데, 연속해서 이제 두 개의 공을 뽑을게요. 연속해서 두 개의 공을 뽑을 건데, 색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칠게요. 공의 색이 연속해서 두 개를 뽑을 건데, 이제 공이, 공의 색이, 공인색이 같을 확률을 물어본다고 할게요. 같을 확률을 물어본다고 줄게요. 공인색이 같을 확률. 공의 색깔이 같을 확률을 물어본다고 칠게요. 그럼 이거 블루가 가는 거죠. 항상 확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, 내가 이 확률을 좀 구하기 어렵다 하고 싶은 건 다 분류예요, 거의 다. 공인색이 같을 확률 하면 분류를 해줘야겠죠. 파란색으로 같을 확률. 파란색으로 같을 확률. 빨간색으로 같을 확률. 이렇게 얘기했죠. 공 두 개를 다 뽑았는데, 둘 다 파란색일 확률이고, 공 두 개를 뽑았는데, 둘 다 빨간색일 확률이에요. 이 두 사람 또한 이제 A, B는 이제 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. 그러니까 파란색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, 빨간색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, 더해버리는 유형으로 가겠다 이거죠. 그럼 둘 다 파란색일 확률은, 우리가 이제 비복원 추출로 할게요. 비복원 추출.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, 꺼낸 공은 잊어버리겠다 이거야. 복원 추출만 해도 되는데, 오늘 컨셉은 비복원 추출로 갈게요. 둘 다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비복원 추출. 둘 다 파란색이라면 전체 공이 9개죠. 이제 9분의 4. 첫 번째 이제 파란색 공을 뽑은 확률은 9분의 4예요. 9개 중에 4개니까. 그러면 파란색이 뽑힌 거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파란색이 뽑힐 확률은 야이도 주고 야이도 줄고니까 이제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. 8개 중에 파란색이 3개니까. 그러면 야이는 이제 72거예요. 12가 되겠네요. 자, 그럼 나중에 합시다.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.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보고, 이제 야이 스토리를 가야 될 거니까. 빨간색을 2개 뽑을 확률은 이제 9개 중에 5개가 있으니까, 처음에 이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5고, 그 다음 두 번째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빨간 공이 하나 없어진 거니까, 8분의 4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렇게는 이제 72분의 5, 4, 20 돼서 두 개를 더해주면 72분의 32 이렇게 해서 8, 4, 32, 8, 9, 72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4가 되겠네요. 이런 스토리로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면 이제 비복원 추출을 하나 더해보니까요. 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비복원 추출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.
아, 무슨 공을 뽑는 때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?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?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. 공을 뽑을 때는. 근데 이게 뽑는 게 먹을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. 뽑는 게 먹을 건데 그걸 먹어버린다. 이렇게 할게요. 뭐 야이가 뭐 사탕이고 야이가 뭐 초콜릿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탕과 초콜릿이 있을 때 첫 번째 꺼낸 것을 먹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비복원 추출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꺼내서 먹는다라는 건 당연히 비복원 추출의 개념이에요. 그런 유형을 하나 더 만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탕 이렇게 할까요? 사탕 이렇게 할게요. 네 개 다섯 개 했으니까 네 개 다섯 개로 시작했잖아요. 이건 네 개 여섯 개로 갈까요? 그러면 사탕 초콜릿 아마 교재도 여섯 개 돼 있을 거예요. 매년 이런 기본 교재도 아마 여섯 개로 돼 있을 거예요. 선생님 머릿속에 뽑는 게에서 네 개 다섯 개 네 개 여섯 개 스토리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먼저 뽑을 텐데 연속해서 두 개를 뽑겠다 이거예요. 근데 출제자가 B가 이제 초콜릿을 먹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칠게요. B가 초콜릿을 먹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게요. 그럼 이것도 분류해야 돼요. 어떻게 분류하냐면 A가 이제 사탕을 뽑은 후 사탕을 뽑고 초콜릿을 뽑을 수 있죠. B가 A가 사탕을 뽑고 B가 초콜릿을 뽑아서 초콜릿을 먹을 확률이 있는 거고 A가 초콜릿을 뽑고 B도 초콜릿을 뽑아서 B가 초콜릿을 먹을 확률이 있겠죠. 요 확률하고 요 확률 구해가지고 더해버리자.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. 그럼 사탕을 뽑는 경우가 10개 중에 4개죠. 그런데 이제 사탕을 하나 뽑았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. 초콜릿은 이제 총 9개 중에 6개가 있겠죠. 이렇게 사탕 초콜릿을 이제 처음에 사탕 뽑고 그 다음 초콜릿 뽑아가지고 먹는 경우. 그리고 요 부분 그러면 다시 사탕을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초콜릿이니까 10개 중에 6개죠. 초콜릿 하나 뽑았죠? 그러면 9개 중에 이제 5개가 되겠죠. 이런 스토리. 그러면 야이를 계산할 때 90분의 24 스토리 더하기 90분의 30 스토리 그럼 더하면 90분의 54 스토리 약분하면 18을 약분되네요. 5분의 3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비복원 추출과 관련된 기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. 자, 강의 선생님 만났습니다.